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야곱의 영육의 세월,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평안히 살다가 수고와 고생뿐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고달팠지만 생의 열매는 영광으로 빛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영광의 열매를 아들들에게 남깁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 자신의 수고와 영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거쳐 내려옵니다. 야곱의 축복은 가나안 땅 루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조력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취한 후에 에서의 원한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주하는 도중에 밤을 새운 곳이 루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디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째는 베델의 언약이고 둘째는 베들레헴에 맺힌 한이었습니다. 루스는 베델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이 머나먼 연단의 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참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루스에서의 환상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돌로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평생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드리겠다던 십일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후로 야곱이 십일조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하나님에게 드렸고 요셉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야곱이 하나님에게 드린 십일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십일조를 통해 복을 받듯 야곱은 요셉을 통해 그의 장자권을 성취했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아브라함 언약의 주체이며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의 뜻을 알고 그의 두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야곱의 한이 서린 곳 베들레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잊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기억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기억은 라헬의 죽음이며 죽음의 장소 에브랏 즉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의 못다 이룬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첫사랑 라헬이 잠든 곳이며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 야곱이 평생 라헬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비밀을 야곱은 아들 요셉 앞에서 털어놓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서린 야곱의 한은 후에 다윗왕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 슬프고 아픈 에브라스는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풍요로운 생명의 떡집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슬픔과 구원과 평화에 대한 염원이 깊이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이 한과 염원을 왜 야곱은 요셉에게 고백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이 생에서 풀지 못한 한과 염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한을 요셉이 풀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인간 야곱은 그의 한과 열망을 풀어줄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앞에서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죽음의 수수께끼이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몸속에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염원은 죽음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삶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라헬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당시에는 죽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지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염망을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숙제로 남겨둔 것입니다. 야곱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구속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영육의 장자 에브라임. 야곱은 베델의 영광을 요셉을 통해 고센 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애굽 땅의 이스라엘은 요셉의 여호와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의 꿈이었다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넘겼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모든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리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편견일까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집과 편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이 몸을 떠나 완전히 육체에서 분리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 위에도 장자인 므낫세를 제치고 찾아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아주 특별한 아집인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과 편견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행위를 보시지 않고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간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언약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편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선택되었지만 이것은 에브라임의 축복이 아니라 장차 에브라임이 당할 영육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장자권은 그의 탁월한 교만함으로 폐기되었고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서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해 요셉의 완전한 영광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므낫세를 장자로 축복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에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한 자만이 그 영광을 마지막에 누릴 수 있다는 영적 교훈입니다.